자, 지금 뭐두 분이서 시황 분석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2020년도 9월 4일 야간장 해외 선물 시간을 제가 장 방송을 좀 빨리 열었어요. 아까 4시 반이죠. 4시 반서부터 주가가 강한 상승장으로 추세 전환이 올 것이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S&P하고 나스닥이 지금 아주 초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4시 30분쯤 제가 시황 분석해드렸을 때가 요 시간대였을 것 같은데 지금 아주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야간장에 어제 뭐 엄청나게 급락을 해서 해외 선물에 대해서 시황 분석을 저처럼 이렇게 뭐 정확하게 내주는 사람이 없죠. 오늘 뭐 제가 시원스럽게 말씀드리면은요, 상승장입니다. 제가 그냥 시원스럽게 미리 답 드릴게요. 아직은 그리고 본장이 열리기 전까지는요, 무조건 상승장이니까 떨어지면 조정이 오면 그냥 매수하십시오.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직은 상승 추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단기 조정이 조금씩 오고는 있지만 뭐 그다지 걱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S&P를 기준으로 두고 말씀드릴게요. 나스닥은 제가 그냥 내버려 두고요. 자, S&P 지금 현재 고점이 있죠. 3477.50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계속 지금 상승 추세여도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계속 하락 압박을 지금 받습니다. 자, 여기를 돌파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여기를 돌파를 못하는데 주가가 빠지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 뭐 그다지 지금 시간에는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오면 여러분들 매수가 유리합니다. 각 매수 포인트는 제가 이거 뭐제말 한마디가 전부가 다 돈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시황 분석을 해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큰 맥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시간은요, 올라오면 매수가 아직까지는 유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구간이나 매수 들어가시면 안 돼요. 미국 본장이 열리기 전까지는요,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네, 시황 잘 보시고요. 자, 이제 미국 본장이 열려서 오늘의 고점, 3477.50을 뚫고 올라가 가지고요, 지지를 받으면은 추가 반등권이 강하게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시황 분석을 잘 보시고 돈들 많이 버십시오. 뭐 아무리 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어제도 제가 초급락장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시황 분석을 다 드렸는데 뭐 그런 방송을 보면서도 뭐 고맙다고 문자 메시지 한명 보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한편으로 뭐 조금 뭐 내가 이거 이 귀중한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런 미친 짓거리를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 뭐 제 방송을 들으면서 어느 한 사람들은 위험 관리도 하고 어느 한 사람들은 돈도 벌고 뭐 그런 게뭐 세상 사안입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뭐 칭찬받자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황 분석은 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인 시황 분석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물 옵션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그 선물 옵션 전업 투자 방송이요. 한 달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되고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넘었어요. 예, 뭐 불과 뭐 얼마 전까지지만 한달 회비가 500만 원이 넘는 사람이라서 제가 디테일하게 시황 분석은 내주지는 않지만 워낙 지금 종합 주가가 급락장이 오고 급등장이 지금 올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황은 제가
100점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짚어드리는 것은요, 제가 실력이 어떻다라는 것을 세상에 지금 알리기 위해서, 그전에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끼리만 공유를 했지만,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도 급락장이 올 것이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9월 3일 S&P, 그 다음에 나스닥, 하락장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이 편까지 녹음을 하고 제 예측대로 어제 엄청나게 대폭락이 왔지요. 자, 오늘은요, 아직까지는 무조건 상승장입니다. 무조건 상승장이니까 제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돈들 많이 버십시오.